와, 이제 거의 다 왔다. 영화관. 와, 이게 몇 년 만에 코엑스 CGV를 온 것인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제가 지금 이 코엑스 영화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8월 7일. 브링더 소울 더 무비 방탄소년단의 영화 개봉날입니다. 벌써 많은 관객들이 방탄소년단의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서고 있고, 물론 뭐 다른 영화 보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지금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방탄. 브링더 소울 더 무비. 네, 지금 시각이 2시인데 2시랑 4시 반권은 다 매진이 됐고, 제가 6시 40분께 표가 있다고 해서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6시 40분까지 제가 아이쇼핑을 좀 하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미들. 제가 어떻게 아미인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 우리 정국씨를 사랑하는,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세인입니다. 네? 김세인이요. 김세인. 예. 자, 민윤기 씨를 사랑하시는, 네, 오채원. 오채원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그러면 영화 첫날 개봉날 지금 보러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플랜카드는 지금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정국이. 제가 올 걸 알고 계셨나요? BTS가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한마디 해주셔야죠. 와, 야, 이렇게 예쁜 친구들이 BTS를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자,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네, 우리 채원 양. 언제부터 BTS 좋아했어요? 아니쥬. 아니쥬? 그러면, 이거 한 4년? 그죠? 오래된 것 같은데? 5년? 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근데 왜 BTS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나요? 노래도 잘 부르고 그냥 성격도 좋고 노력하는, 네, 모습이 보이고 되게 예쁘고, 네, 잘생기고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하니까. 모든 게 완벽. 우리 민윤기 군의 어떤 장점은? 매력은? 귀여워요. 귀여워요? 우리 전정국. 아우, 정국 씨도 얼마나 인기 많아요, 정국 군. 너무 섹시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BTS를 좋아하고 좀 어떻게 달라진 점 있나요, 혹시?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행복해졌어요. 맞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졌어요? 네. 어떤 점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해. 아, 그 어떤 메시지를 많이 주잖아요, BTS가. 노래 가사 듣고 막 위로도 받고 되게. 막 저녁에 막 듣다가 막 혼자 운다. 아, 정말 울기도 해요? 네. 어머나, 정말 좋아하네요. 그죠? 그 미국 친구들이나 외국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어때요? 세계적인 인기. 제 친구가 미국 가가지고 지금 있는데, 네, 미국에서 너 BTS 아냐고 물어보면은 막 엄청 시끄럽대요. 그만큼 인기라는 거죠. 그죠?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죠. 아, 그래요? 자, 오늘 영화 얼만큼 기대하고 있어요? 방탄만큼. 또 막 우시는 거 아니에요? 울려고 왔어요. 이거 울 것 같은데요, 두 분? 울 생각하고 왔구나. 자, 아이, 우리 BTS 화이팅 한번 하고, 예, 마칠까요? 아, 사랑해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그게 제일 예쁘다. 예, 예, 예. 사랑해요, BTS. 사랑해요, BTS. Let me say all about Campbell.
오늘 개봉 첫날 이렇게 와서 봤는데 어땠어요? 아이, 오빠도 콘서트가 많이 힘들 것 같고 약간 안쓰러웠어요. 안쓰러웠어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6학년. 6학년이요? 아, 원래 팬이에요? 네. 오늘 첫날 이렇게 방학이에요? 아, 네, 방학이에요. 아, 친구랑 같이 왔어요? 네. 네. 지금 끝났는데도 안 떠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 오빠한테 더 보고 싶어서? 아, 방탄 오빠를 더 보고 싶어서? 혹시 뭐 울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네, 조금 울었어요. 조금 우셨어요? 어디서? 태영이 목소리 안 나올 때. 어,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태영군. 오, 저랑 똑같아요. 태영군에게 한마디? 아, 오빠 콘서트 때 힘내시고. 계속 응원할게요. 사랑해 한번 하셔야지. 사랑해요. 자, 우리 친구는 몇 학년? 6학년. 아, 6학년이에요. 아유, 오늘 친구랑 같이 왔는데 와서 이렇게 방탄 무비 보니까 어땠어요? 되게 오빠들이 약간 좀 안쓰럽고 멋졌어요. 안쓰러우면서 멋졌어요? 네. 어떤 부분이요? 일단 발 뒤꿈치 다친 거랑 목소리 안 나온 건 너무 안타까웠고요. 공연하는 거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방탄에게 어떤 사랑을 이렇게 좋아하고 나서 네. 좀 변한 점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 저는 약간 제 목소리를 더 내라고 하셨는데 그거 듣고 이제 더 자신감이나 이런 게 채워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요. 방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항상 응원하고 다치지 않고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누구 제일 좋아요? 저 정국 오빠요. 정국 오빠요? 정국 오빠한테 한마디 해요. 다치지 마세요. 아유, 사랑해요. 한번 하세요. 사랑해요. 예. 오늘 영화 첫날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따라 잘 모르고 봤는데 저 진짜 처음에 그거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뭐였더라? 무슨 노래요? 마이크 드롭? 아, 마이크라. 네, 예. 제일 좋아했는데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약간 내적 댄스 같이 하면서 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어땠어요? 네, 마지막에 그 막 비 아파서 목 안 맞을 때 그때 좀 많이 슬펐어요. 너무 좋았어요. 방탄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방탄 사랑해. 아유, 너무 예뻐요. 걸그룹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방탄 영화였고요. 아, 방탄 팬이든 팬이지 않든 누구든지 보면은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영화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울고 또 많이 웃고 저도 중간중간에 막 울어가지고 막 많이 울었는데 진짜 감동적입니다.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제가 내용은 이제 스포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꼭 보세요. 전 내일도 또 볼 거예요.